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엔돌핀 개성 안학입니다. 오늘 사실 저의 생일인데 이렇게 또 뜬금없이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차량을 하나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아직까지 이제 중고 차량만 제가 이제 사서 성질이 엄청나게 급해가지고 그 하루 이틀도 못 기다리고 그냥 가서 매장에 가서 보는 즉시로 이렇게 차량을 구매해가지고 탔던 그랬는데 그것과 달리 이번에는 제가 제 생일을 맞으면서 저에게 생일 선물로 이렇게 신차를 뽑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질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영상을 또 뜬금없이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뭐 원래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두 아기를 정말 열심히 키우면서 강연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량을 뽑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북한에서 같으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을 법한데 서울 하늘 아래서 이렇게 또 내 차를 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껌을 짤깍짤깍 씹어대면서 여기 비록 제 차량에는 이렇게 옵션이라는 게 많이 안 달려 있어요. 뭐 이제 창문이 달리지 않은 그런 차량이지만 정말 너무도 행복하게 이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매일 아침 집에서 일어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럴지언정 우리가 정말 그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만큼은 북한에서 같으면 그 10층, 20층짜리도 막 뺑뺑뺑뺑 개미처럼 돌아다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그 편안함과 그 안정감과 그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데 막 행복의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예요. 막 이제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촥 이제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도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또 매일 이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것도 행복한데 심지어 문 앞에 딱 나가게 되면 내 차량이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심지어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제 굉장히 저는 운전을 굉장히 또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운전도 할 수 있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행복은 지금 우리 2030 세대의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대한민국 건국의 시원을 가져오신 모든 이제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이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 대한민국에 또 이렇게 발을 붙이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준 우리 국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는 물론 이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애쓰잖아요, 사람은. 근데 그런 것과는 좀 차별화된 사람이라 하게 되면 뭐 이제 남친 사귀다가도 까이고 결혼하다가도 이혼을 해보고 이게 무슨 이게 긍정적 사례이다라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다 입에 맞는 내 입에 맞는 그런 떡을 먹겠습니까? 저희도 정말 북한에서 살다 여기 오다 보니까 입맛이 그냥 아주 개죽도 없어 못 먹다가 그냥 아주 이게 미슐랭으로 되버리는 이러듯이 정말 인생이라는 게 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뭐 가끔 까이기도 하고 차이기도 하고 고통도 뭐 겪으면서 이런 정말 그냥 인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런 생활편을 담아서 과연 이제 북한에서 수십 년을 살다가 한국에 정착한 6, 7년쯤 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궁금한 분들도 물론 계시고 궁금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어찌 보게 되면 인생을 살다가 지금 먼 훗날에 내가 이런 영상들을 막 다 뒤져보면서 아 나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 이렇게 부처럼 살았구나 이런 것도 좀 추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또 이렇게 꾸준히 그러니까 정상적이진 못하지만 꾸준히 또 찍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저희도 이제 인간관계가 그렇게 탐탁치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많고 저를 증오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꾸준하게 인간 개성 안학으로서 살아가고 있고 항상 아기들의 엄마로
또 이 땅에 정말 새롭게 추가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일상을 그래도 이제 조금은 공유를 하고 싶고요. 생각해보니까 고통의 순간들 정말 그리움 그리움을 참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원치 않지만 타인에 의해 가지고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도 막 죽겠다고 막 결심을 하고 이렇게 사는 저이지만 그래도 이제 보게 되면 고통과 불행의 지수가 제가 감사함과 행복의 지수를 뛰어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함과 행복이라는 그 삶의 나날들, 순간들의 그 시간은 짧지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저에게 팍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속 충전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을 계속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제가 견뎌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또 이제 아직도 사랑하는 아기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직은 유치원생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기들이 또 이제 제 뒤에서 굳건히 저를 또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차량 안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차를 쭉 이제 둘러보면서 너무 이제 행복했기 때문에 이걸 또 남기고 싶더라고요. 이 순간을. 그래서 이 순간을 남기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부의 인사도 전하면서 가을이라는 개념이 없이 지금은 간절기가 이렇게 닥쳐오고 있는데 저처럼 이게 감기 걸려서 코맹맹이 되면서 제가 물론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가을에 행사다 보니까 수업을 또 이제 개별 강의를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기본으로 하는 이제 남북의 통일 분야에서 이제 항상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답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개성 안학이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길 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족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고 하죠. 가족과 함께 인연을 맺고 인생의 좋은 날, 나쁜 날, 기쁜 날, 슬픈 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 그래도 가족은 가족만큼은 믿고 항상 그 가족에게 의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제 차자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